고어텍스나 발열 섬유 같은 기능성 옷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섬유 산업에서는 기능이 뛰어난 신소재 개발과 함께 고부가 가치 창출이 시급해졌습니다. 또한 친환경성까지 더한 국내 섬유 산업 개발을 오지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섬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설립된 경기 그린 니트 연구센터.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니트 전용 기술의 친환경성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크게 불고 있는 녹색 기술을 기반으로 저희 중소기업체들이 자기 특화된 그 최첨단 섬유 소재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일반적인 염색은 염료와 물, 천을 함께 기계에 넣고 돌리는 방식으로 에너지 소모도 크고 폐수 등 뒤처리 비용도 많이 듭니다. 연구센터에서 새로 개발한 CPB 염색 방식은 롤러를 이용해 니트에 염료를 묻히고 숙성하는 방식으로 생산성이 우수하며 에너지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니트가 구겨지지 않고 펼쳐져 있기 때문에 외관이 깨끗해집니다. 폐수 절감이라든지 에너지 세이빙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원단의 품질보다도 더 좋은 품질로 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염색 과정에서 반응하지 못하고 남은 염료를 제거하는 연속 수세기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액체 암모니아로 가공된 직물은 이렇게 구김살이 가지 않아 다림질이 필요 없습니다. 이 가공법을 세계 최초로 니트에 적용해 부드럽고 신축성이 좋은 신소재 섬유가 곧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공정이 일원화되면 침체된 우리나라 섬유 산업의 핑크빛 장래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뉴스 오지혜입니다.